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. 자, 우리 천리장성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천리장성 여기라고 쭉 했죠. 물론 천리장성이 여기라고 했던 거는 일본 학자들 뿐만 아니라 정량회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. 제가 천리장성이 쌓여졌다는 요 지역을 쭉 가봤어요. 여기는 이쪽으로 가면 해발 1000m가 돼서 성을 쌓을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. 성을 해발 1000m 되는데 왜 거기다 성을 쌓아요? 자체적으로 다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쪽은 다 산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성을 쌓아야 될 하등에 이었습니다. 여기 사람들 거의 안 살거든요. 거의 안 살아요. 저는 이쪽, 여기를 안 가봤는데 이쪽은 아주 세세히 들락달락 해본 사람입니다. 그런데 바로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고요?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? 자, 압록강 얘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. 여기 압록강이 녹자고 요 녹자고 다르죠? 다르죠? 요 압록강이랑 요 압록강이랑은 중국어로 읽어도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. 성조가 달라져서요. 그래서 뜻도 이 두 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두 강이 요 압록강을 갖다가 중국 사사에는 여기를 갖다가 다 요 압록강으로 기록을 해놨어요. 여기를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사사에는 다 여기로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우리나라 사서에도 그렇게 많이 돼 있고요. 그래서 천리장성 관련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. 여기에서. 그러면은 천리장성 여기 되면은 강동 6주소 여기로 와야 됩니다. 맞지요? 요거 논문으로다가 다 발표가 됐어요. 발표가 되고 3, 4년이 지났는데 고려사 전공자나 중세사 전공자, 우리나라 각 대학 사학과의 중세사 전공자 다 있습니다. 그 국가기관의 중세자 전공자 다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편의 반론 논문을 못 봤습니다. 아직까지 한 편도 못 봤습니다. 아마 그 지금 상황으로는 그 올해까지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그 4월달까지 나온 자료집 봤을 때는 아직 안 나왔는데, 자, 그렇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무슨 연구에 잘못이 있다고 그랬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벌떼같이 해서 난리가 났을 건데 아직도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문헌에 관한 기록입니다. 문헌에 관한 기록. 자, 그럼 우리 고고학적 자료 하나 볼까요? 요 탑, 아마 그 요번에 중국을 가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가보실 것도 같아요. 여기를 가보실 것 같은데, 이게 요나라 때 탑이거든요. 요나라 때 탑 동쪽 라인입니다. 요나라 때 탑이 동쪽 라인인데, 여기에는 요나라 탑들이 다 있어요. 이쪽은. 굉장히 많습니다. 제 제자가 요나라 탑을 가지고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. 요 라인을 동쪽으로는 요나라 탑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. 요나라 탑이요. 근데 요 라인을 딱 봤더니, 문헌 자료랑 비교를 해봤을 때, 요거는 고려랑 요나라 금나라랑 국경선이랑 거의 비슷합니다. 비슷해요. 그래서 제 제자애가 그 논문을 계속 쓰다가 뭐라 그러냐면은, 제가 이제 현장을 계속 답사를 데리고 다녔거든요. 데리고 다니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, 교수님, 요 라인이 요나라랑 고려랑 국경선 같아요. 그래요. 그러길래. 그래서 네 눈에 그렇게 보이냐? 그러길래.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. 그러길래 나도 그렇게 보인다. 그랬거든요. 그러는데 논문에다 넣을까요 말까요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너 여기다가 그 논문에다 이 내용 넣었다가는 중국 가서 그 쫓겨난다 넣지 마라. 그 친구 이제 교수가 취직이 됐어요. 됐는데 저한테 메일도 한 번 왔더라고요. 이거를 넣을까요 말까요 넣지 마라고. 너는 순수하게 고고학만 하라고.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고려 국경선 이렇게 와야 됩니다. 이렇게 그랬던 고려 국경선 지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. 요 탑만초라는 탑이라는 그 탑을 가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선에서 첫 들어오면은 첫 번째 보는 탑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요 탑 있죠. 요 탑이 기준점이 돼가지고 이제 중국 땅이 되는 거예요. 요 탑이 그 기준점이 되는 건데. 요 탑은 이제 쭉, 요 탑에서 동쪽으로 오면은 연산관이 나오고,
봉황성이 나오고 압록강이 나옵니다. 자,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. 앞으로 역사는 시민역사학입니다. 시민역사입니다. 그전에는 제야역사, 주류역사 이런 얘기를 했죠. 앞으로는 시민역사학입니다. 여러분들이 역사를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. 그전에는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데, 역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학자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.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모든 자료들, 사실 제가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했던 것들을 나중에 비정을 해보니까 맞았던 것들이에요.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들이, 시민들이 제공한 자료들을 갖다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시민역사학, 이 말을 쓰면서 시민역사로 가야 되는 겁니다. 이해가 되셨죠? 앞으로 여러분들 재야사기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. 시민역사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네.